최영일 그 남자의 시선. 네, 최영일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래저래 방송하고 좀 나가지고요. 좀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전화 막 끊으시고 그래서 네. 이제 문화다락방 BJ라고 네. 드디어 갑질을 하는구나. 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갑질관계 무서운 거 아시죠? 그죠? 아, 요즘에 갑질관계 참 논란이 많잖아요. 네, 네. 난리입니다, 난리. 오늘 최영일님 그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네. 한 주 뭐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아 지난주하고 똑같이. 네. 그 사이 이제 날씨만 여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아침부터 덥네요. 아 오늘 벌써 여름이 거의 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기억에는. 봄 가을 없고. 네. 겨울 간절기 여름 이렇게 네.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 온열에 계도 안 걸린다는 그 감기를 걸렸어요. 네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오늘 일주일 내내 걸리더라고요. 네, 일주일 내내 감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나님은 또 이 팬들이 많으니까 네. 특히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오늘하고 다음 주 네. 한 두 번 정도 걸쳐서 가야 될 것 같은 것이 네. 다음 주 주말이 이제 5.18 주간이 돼요. 네. 또 다음 주 이번 주말 말고 다음 주말 일요일 오후에는 서울 광장에서 네. 이 저 노무현 사주기 행사들도 열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보다 먼저 이제 5.18 요즘에 이제 보훈처가 네. 5.18 광주 항쟁 기념식에서 이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 하나를 좀 걷어내려는 시도가 네.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4,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네. 이 기념식을 위한 별도의 노래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던 건데요. 네. 뭐 정부는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노래 한 곡이 굉장히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라서 네. 네. 좋다. 그럼 임을 위한 행진곡 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하는 걸 주제로 잡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주제를 보면 이제 민중가요사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네. 네, 이 민중가요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고 줄여서 민가 요즘은 이제 축약어가 인기잖아요. 네, 그죠. 네, 민가라고도 하고 혹은 네. 이제 투쟁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영어로도 있어요. 프로테스트 송 이렇게 부르는데 네.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 이제 저항가요, 저항노래 이렇게 되겠죠. 네. 힘없는 약자들이 네. 연대해서 뭐 권력에 저항한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8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네. 단선적이고 단순했어요. 민중가요라는 게. 네. 그러다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다양한 운동들이 갈래를 치면서 이제 이 장르들이 나뉩니다. 네. 그 안에는 이제 뭐 민주화를 열망하는 노래들도 있고. 네. 인권에 대한 노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노동운동에서 주로 불려지는 노동가요, 노동민가들도 있고, 학생운동에서 또 이제 학생운동이 요즘은 좀 시들합니다만, 네. 이 80년대는 이제 학생운동이 민주화 운동의 주축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또 학생운동에서 불려지던 우리가 뭐 지금도 흔히 기억하는 뭐 전대협진공가, 뭐 이런 노래들은 주로 이제 학생운동 계열의 민중가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상업 음악과 민중가요의 경계에 서 있는 음악들도 있어요. 네. 주로 이제 김민기 씨의 유명한 아침이슬을 필두로 해서 네. 고 김광석 가수의 이제 김광석의 노래들 이것도 그쵸. 어찌 보면은 포크송들인데 네. 민중가요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 그죠. 또는 네. 김민기 씨의 작곡이지만 양희은 네. 씨의 노래로 알려진 노래들. 네, 서울로 가는 길. 네. 네. 상록수, 네. 흘리길 이런 네. 노래들도 다 민중들이 즐겨 집회와 시위에서 불렀기 때문에 네. 민중가요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오늘은 이제 네. 우선 임을 위한 행진곡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자고요. 네. 네. 몇 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인지 아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요? 한 네. 70년대 아닌가요? 80년대? 70년대. 가물가물한데 네네. 왜 5.18 기념식에서 이 노래가 네. 대표적으로 불리느냐. 아, 이제 그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면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82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네. 8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네. 82년 2월에 지금도 이제 5.18 성역으로 일컬어지는 네.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영혼 결혼식이 열려요. 영혼 결혼식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고인이 된 두 남녀, 네. 각 처녀인 분의 네. 영혼 결혼식이 이렇게 엄중하게 열리는데 네. 한 남편이 되는 측은 신랑 측은 윤상원 씨라고 하는 고인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전남대를 나와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뭐 주택은행에 또 이제 평범한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시기도 했었는데 네. 이분이 그 80년 광주에서 5월 27일 네. 이 학살군의 진압에 의해서 네. 도청에서 사망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시민군 대변인으로 당시에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부 측은 박기순 씨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80년 광주와 상관이 없어요. 광주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좀 야학운동을 주도했으나 네. 사실은 이미 78년도에 연탄가스로 숨진 분이에요. 네. 근데 윤상원 씨와 박기순 씨는 전남대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네. 서로 아는 분들이었는데 당시에 정말 이 민중들의 어떤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네. 야학운동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들불 야학이라고 하는 야학을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네. 박기순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야학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네. 윤상원 씨는 처음엔 고사를 했지만 결국 이제 박기순 씨의 열정에 넘어가서 네. 야학 교사로 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82년 2월만 해도 네. 전두환 군부 통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죠. 네. 80년 광주의 진실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네. 광주의 시민들도 네. 그냥 이제 쉬쉬하면서 네. 호갑정권의 이제 두려움에 떨던 시절이라 네. 그냥 매우 개인적으로 이 영혼 결혼식이 치러졌는데 네. 이 소식을 접한 또 서울에서 네. 학생운동을 하던 몇몇 분들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소냐 네. 우리가 이것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한 노래 극이라도 만들어서 네. 그때는 뭐 방송 미디어는 장악할 수 없었던 그죠. 시절 이미 장악이 됐으니까 없었던 시절이고 네. 안타깝게 그때 민중의 소리도 없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죠? 2000년도 분들이 이제 노래를 네. 만들어서 공연을 네. 하기로 네. 뜻을 모으고 황석영 씨 아시죠? 유명한 네,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원로 소설가가 되고 계신데 네. 황석영 씨가 이제 청춘이던 시절입니다. 황석영 씨가 작시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종률 씨라고 음악계에선 유명한 분이세요. 네. 예, 소니 뮤직에 계셨었고 네. 지금은 이제 JR 미디어라고 본인 회사 대표로 하고 계신데 네. 이분이 이제 음악을 좀 아시니까 작곡을 네.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극 중에 한 곡, 대표적인 네.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 네. 82년 3월에 만들어졌고요. 네. 정말 이 학생 개인 방에 네. 밖에서 누가 들을 때라 담요로 이제 창문을 꽁꽁 틀어막고 작곡된 이 노래를 스스로 연주하면서 네. 기타와 풍물들로 연주하면서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던 곡입니다. 정말 근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5.18 기념식 때마다 이제 불려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보훈처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수정부의 네. 시대잖아요. 네. MB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마찬가지인데, 네. 보수정권은,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전에 이제 박정희 정권하고도 맥을 다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경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보수정부 내의 기관이, 네. 이제 보훈처라고 하면은 뭐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뭐, 네. 정부의 보훈 관리도 하고 네. 다양한 이제 국가 유공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 유공자라고 하면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에서 이제 어쨌든 희생당한 분들이 이제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는 거의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네. 어떤 고생을 했었던 무고하게 옥고를 치른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관리 대상이 될 텐데 네. 그러면 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역사적인 네.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꾸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과 네. 사회 세력과 네. 단절하고자 하는 혹은 정부가 그것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좀 찬물을 끼얹어서 김을 빼려고 하는 이제 이
의도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데 네. MB 때도 그랬었거든요. 일단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대통령 네. 참석이 없었죠. 네, 그죠. 그 이전에는 DJ나 노무현 대통령은 참석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날짜가 지났습니다만 4.3 제주 민주 항쟁 네. 기념식에도 대통령이 이제 자꾸 이제 빠지게 되는데 네. 결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상징적인 노래마저도 네. 그 어떤 공식성을 탈각시킴으로써 네. 그 노래의 이제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네. 추측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또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올해 기념식에는 부르는 거로 좀 허용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발뺌을 하는 거죠. 네. 소리를 내리는 건데 네. MB 때는 거의 이제 무슨 방아타령을 연주곡으로 연주하다가 네. 비아냥을 받았는데요. 네. 뭐 애해라 자진방아를 돌려라 이런 민요를 네. 되게 엄숙해야 되는 굉장한 이제 광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에서 네. 풍악을 울리는 바람에 이제 욕을 직상에 먹었고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정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네. 또 MB 정부의 전철을 밟아가는 모습이 이제 씁쓸한데요. 네. 이 이물교 행진곡은 뭐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바는 없으나 네. 정말 그 당시 운동에 하다못해 거리 시위에도 참여했던 네. 지금의 이제 4050 세대 분들이라면 그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컥한 곡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잠시 유래를 말씀드렸지만 82년에 이 학생들이 숨어서 만든 노래가 방송을 탄 바도 없는데 귀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테이프가 네. 달아해지도록 네. 전파가 되면서 네. 지금 민중가요의 흐름을 만들어낸 시초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그렇군요. 대표곡이 된 거죠. 네. 80년대 후반 이후는 뭐 서울대 중심으로 이제 노래패 메아리가 네. 노차사로 발전을 하게 되고 네, 그죠. 꽃다지라고 하는 대형 공연도 만들어지고 네. 그 90년대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이제 락 밴드가 민중가요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네. 지금은 민중가요 하면 그냥 이제 노동 행사에서 안치환 씨 정도가 네. 기타를 들고 열창하는 모습이 기억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민중의 소리에도 종종 나오지만 네. MC 스나이퍼나 취랩처럼 네. 어떤 운동 세력에서 발전되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자생적인 이제 현대 젊은 청년들의 고뇌를 네. 네. 랩으로 이제 직사하면서 직설하면서 만들어진 것도 일종의 민중가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노랫말 가사 이런 거 듣다 보면 요즘 대중가요는 좀 많이 좀 사랑 노래 아니면은 좀 그런 젊은 세대들의 감성에 좀 자극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민중가요는 아니면 또 그런 의식이 있는 그 가수들의 노래 가사말을 들어보면 좀 이런 민중들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최영일 님 보실 때는 그 민중가요에서 대중가요로 그 넘어가는 선의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대중가요는 이미 민중가요가 발전해 나올 때 네. 80년대도 대중가요는 있었죠. 네. 지금 다시 많이 이제 전설처럼 회자되면서 뭐 세시봉이라든가 또는 트윈폴리오 멤버 네. 송창식 씨, 윤형주 씨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력적으로 활동하면서 네. 70년대 문화가 또 이 좀 올드한 계층에 다시 이제 재유행을 타기도 하고 네. 조용필 오빠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대중가요들의 거의 99%의 노래가 사랑 이야기로 점철되면서 네. 자,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우민화를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하나님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사랑도 중요해요. 네. 사랑 노래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우리 일상사에서 사랑 노래가 가슴 점이고 젊을 때 누구나 시련의 아픔이 있고 그쵸. 또 나이가 든 세대도 사랑이나 어떤 이제 추억을 회고하면서 네. 최백호 씨의 노래 같은 이제 또 이 풍취를 주기도 하는데요. 네. 인생이 또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의 사회 관계를 돌이켜보게 해주는 노래들 역시 필요하다. 네. 우리의 이제 시민의식을 일깨워주는 노래. 그런데 네. 요즘 민중가요는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시적인 어떤 느낌을 갖는 민중가요가 더 네. 장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또 이제 뭐 어쨌든 투쟁 노선이나 네. 구호를 명확하게 해야 할 때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때도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민중가요도 대중가요 못지않게 출연이요. 다양하게. 네. 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발전이 되어 오는 과정인데, 민중가요가 지금 풀이 좀 꺾인 게, 네. 어찌 보면 이제 안타깝죠. 상업음악이 너무 발달하면서 또 이 젊은 층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이 없어지고, 탈정치화됐다 그러죠. 혹은 그건 이제 기성세대의 잘못인데 정치 무관심에 빠지면서 이 현상들이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문화 다양성의 발전 과정에서 너무 수퇴하는 경향성이 있다. 우려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이물변 행진곡까지도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 그 스스로 시민들이 만들어온 권위를 정부가 이제 탈각시키려고 할 때 조금 이제 이건 더 심히 우려해야 될 현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민주화의 희생해온 세대,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권위이지 자발적 권위이지 외부의 어떤 힘이 부여한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음악은 이제 문화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는 대중들이 같이 만들어간 시스템에서 그것을 정부가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민중가요가 운동권만 부르는 노래 이런 인식이 좀 많이 강해져 가는 것도 또 하나 이런 정부의 정책이 좀 한몫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세력의 것, 어떤 특정 목적, 어쩌면 불순한 목적을 가진 담고 있는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런 이제 어떤 제재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요. 이 굉장히 이제 착상 행정이고, 그거야말로 정말 어찌 보면 권력 바라기를 하는 소수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착각인 것이고요. 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중가요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특히 이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어떤 생명을 가지게 된 것들은 우리 삶에 이렇게 이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가 배태되어 있다. 분리하기 어려운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서 추억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걷어내면 우리의 삶의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상징적인 문화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 장의 사진일 수도 있고 한 곡의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가치, 문화의 힘 이게 어찌 보면 더 강화돼서는 상업자본을 극복하는 문화자본이 돼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주창하는 시대에 굉장히 이제 시대 역행적인 사건을 정부가 주도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민중가요 자체가 아까 프로테스트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분연히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중가요가 갖는 이제 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보를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그 역사가 그냥 임을 위한 행진곡 하나. 당시에 젊은이들이 만들어서 유행을 시켰는데 뭐 부르다 보니 기념가요처럼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멋있는 거 만들어줄게 그거 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떤 좀 문화 흐름 속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어요. 오늘 최영님 덕분에 다시 한번 이 민중가요라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역사에부터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신청곡 틀어주실 건가요? 어떤 신청곡 당연히 틀어드려야죠.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곡을 한번 듣고 싶은데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이제 원조 버전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음질이나 상태가 안 좋으니 최근에 좀 잘 만들어지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악이 가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연주곡으로 그 화려한 휴가라는 이제 극영화가 그래도 흥행이 됐었죠. 광주 사건을 이제 영화화했던 건데요. 거기에 이제 OST 중에 들어있는 연주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어요. 김성현 씨가 한번. 부르는 거 맞나요? 네? 김성현 씨가 부르는. 맞아요. 그게 이제 편곡자의 이름이에요. 그렇군요. 노래만 없고 이제 이게 음으로만 나오는. 그렇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딱 꽃다지 걸 했는데 이제 김성현 씨 걸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영일님 또 방송하셔야 되는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아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네.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님 보내드리면서 김성현의 인문의학 행진곡 보내드리겠습니다.